사랑이가 너무 귀걸이를 하고 싶어서 귀 뜨는 건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사랑이가 오늘은 엄마와 함께 귀를 뜨지 않아도 귀걸이를 할 수 있는 귀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우, 너무 신나요. 근데 여기 재료가 있어요. 그래서 사랑이가 동대문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. 귀걸이 재료가 엄청 많다야. 와, 이쁜 거 많다야. 진짜 이쁜 거 진짜 많다야. 사랑, 유니콘 보라 두레. 어? 유니콘. 네. 아, 그런 것도 이쁘다. 오, 짠. 이거 어때? 산타? 오. 아니야, 초 크리스마스. 자, 그럼 사랑이가 재료를 소개하도록 할게요. 귀걸이를 만들려면 귀찌가 필요하고 다양한 파츠가 필요하고 고리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엄마와 함께 귀를 뜬지 않아도 귀걸이를 할 수 있는 귀걸이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사랑아, 그러면 어떤 귀걸이부터 만들어볼까요? 나는 이거 미키 만들어볼까요? 미키. 와우, 미키 귀엽죠? 자, 사랑아, 귀찌는 어떤 게 마음에 들어? 나는 금색으로 해볼래. 금색 귀찌를 선택했어요. 그러면 연결고리도 금색으로 금색. 해줘야 돼요. 연결고리는 두 개가 필요하겠지. 자, 이제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. 자, 그러면 사랑이가 선택한 미키마우스 귀걸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엄마는 이거를 벌리기 위해서 오링을 사용해요. 이렇게 벌려줬어요. 연결고리를 먼저 벌려준 다음에 파츠를 껴요. 끼고 귀걸이를 껴요. 한 다음 다시 연결고리를. 와, 어렵지 않네요. 오. 연결해줘요. 됐어.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. 자, 여러분 이쁘죠? 나머지 한쪽도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다시 중간 고리를 오링에 끼워서 벌려줘요. 파츠를 연결하고 귀찌를 연결할 거예요. 와우! 그 다음에 그냥 고리를 닫아주면 완성되는 건가요? 이렇게 또 나머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. 자, 사랑아,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? 와,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. 야, 귀걸이가 상당히 이뻐요. 이뻐요 여러분? 보여주세요. 다른 쪽. 오, 이뻐요? 이뻐요 이뻐요. 사랑, 다음 귀걸이는 뭘 해볼까요? 꽃 해볼래요. 자, 그럼 이번에 사랑이가 또 고른 꽃을 만들어 볼게요.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? 네. 엄마, 두 번째도 빨리 만들어주세요. 알았어, 엄마 빨리 만들어줄게. 아, 오, 두 번째. 두 번째도 만들고 있어요. 자, 파츠 끼우고, 링 끼우고. 링 끼우고. 자, 바로 연결하면 완성되네요. 벌써 완성됐나요? 네, 완성이 됐어요. 와, 두 번째도 완성! 자, 그럼 사랑이 한번 또 해볼까요? 자, 두 번째 귀걸이. 우와, 사랑! 네? 우와! 이뻐요? 이뻐, 이뻐, 이뻐. 와, 자, 반대쪽도. 와, 두 번째 볼까요? 오, 두 번째도 완성이 됐네요. 이뻐요? 사랑아, 이뻐. 네? 이뻐 이뻐. 이뻐요? 오. 자, 이번에는 사랑이가 바로 이 카드 모양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두 번째도 완성이 됐어요. 아, 이뻐요 이뻐요. 자, 한번 볼까요? 오, 이야, 오, 이뻐요. 반대쪽 귀 볼까요? 짜자자잔. 와, 이쁘다. 여러분, 사랑이가 만든 귀걸이 어때요? 이쁘죠? 이렇게 계속해서 다 만들어 볼게요. 자, 드디어 엄마가 동대문에서 사온 귀걸이를 다 만들었어요. 와, 여러분 보실래요? 자, 여기 링 넣고 리니콘도 있고 이 세 친구들은 미니마우스 친구들이에요.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오늘은 사랑이가 엄마와 함께 귀를 뜨지 않아도 귀걸이를 할 수 있는 귀걸이를 만들어봤어요. 엄마 너무 쉽고 재밌었죠? 네, 우리 친구들도 한번 액세서리 재료를 사서 만들어보세요.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진짜 예쁘죠, 사랑이? 너무 예뻐요.